갑니다. 아프리카 닉네임과 거상 닉네임이 동일한 우리 할리엔님, 과연 어떤 걸 준비하셨을지. 다른 분과 솔직히 제가 컨트롤을 필요로 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캐릭터를 들어가 봤지만, 이분은 정말로 제가 뭘 준비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떤 걸 준비해 오셨을지 우리가 캐릭터를 하나하나 보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테마쉬야. 자, 심사위원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봐주세요. 뭔가 37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37? 네. 할리님. 37이라고 하면은 매니저 일단 먼저 드릴게요. 할리님. 37하면은 20일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할리님 어디갔지? 할리님 채팅 한번만 쳐주세요. 자, 보자. 지금 백호섭의 할레님이신데, 일단은 상단에 석이고요. 일단 뭐 장판으로 우리가 놀라기에는 사실 BJ 땡겨가 대방을 달고 있는데, 장판으로 놀래긴 힘들어. 자, 캐릭터 열어볼게요. 여캐릭. 응? 뭐가 여캐릭이야? 올 여캐릭이네. 어? 올 여캐릭. 아, 의자왕으로 나왔다고? 야, 이러기도 힘들겠다. 이거 뭐야? 아, 의자왕이야?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아, 이걸로 진캐병캐를 등장하셨나요, 진짜로? 자, 일단은 인도. 아, 이거 어디서 우리 많이 본 거야? 어? 우리 어디서 이거 많이 봤다. 중국녀 3호. 기억나지? 뭐 하나 기억나지? 남자분들? 몇 호 기억날 거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7천만 점 왜 주시는 거야? 이거 왜 이거? 이거 왜 주시는 거야? 거래 거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끄러운 방송 진행을 위해서. 자, 아무튼간에 지금 의자왕으로 나오셨나요? 설마 진짜로? 뭐 그렇다면은 저는 가산점 드릴게요. 근데 본 캐릭이 사실 중녀여야지. 말이 되냐? 의자왕 캐릭이 어떻게 중녀가 없어? A B C C C C 말이 안 되지. 거기에서 일단 이 캐릭은 에러야. 나는 그건 동의하지 않네. 노수여, 중녀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의자왕이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자, 풀테셋. 심사위원분들 잘 보세요. 칼리차크람, 그 다음에 동방은하. 평범해요. 평범합니다. 세팅 자체가 뭐 제 장수들 복사판 같은데. 뭐 기테셋, 이건 200짜리 무도가로 맞춘 거네요. 하나는 살펴볼게요. 아즈미 일본도 갔다 오셨고, 기테셋 그 앞서 나오신 분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게 뭐 사실 이게 스펙으로 나오신 것 같진 않아요. 한번 쭉 살펴볼게요. 진짜 이거 의자왕이 끝이야? 아니, 의자왕이 끝이야 이거? 캐릭터? 만약에 우리 심사위원분들, 레기님, 이게 만약에 이 캐릭이 의자왕 컨셉으로 끝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 심사 기준에서 좀 많이 벗어나죠. 마이크가 많이 좀 작습니다. 됐어요? 이건 뭐야? 지금 괜찮아. 제 심사 기준에서 좀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이면.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 같다고요? 네,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랑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그럼 뭘 중점적으로 보시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보자 대리,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좀. 아, 그치. 우리 레기 심사위원님께서는 뭐 초보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많이 벗어나서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를 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지? 할리님 힌트 주시면 안 될까요? 심사위원분들께, 다른 심사위원 뭐 서포님이나 우리 뉴레님께서 뭐 찾으셨나요? 뭐가 특이한지? 진캐명캐를 나온다 하면 일단 뭐가 특이해야 되니까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솔직히? 그지? 이거밖에 안 보여. 이거 의자왕 맞습니까? 주막 보자는데? 어? 주막 보자는데? 주막 보자고? 아까
게임은요 그 개조 장수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막을 한번 까봐야 되는 각입니다. 아, 아 지금 할리아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땡겨님 주막 친구들한테 작별 인사해주세요.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뭔 소리야? 뭐? 그러니까 할리아님 주막 친구들한테 작별 인사하라고? 여기도 여자밖에 없어? 주막에? 설마. 설마. 좋은데? 설마. 1차 장수 1차 장수 주막한 지금 몇 개를 뚫은 거야 이거? 변태야? 아 이런 의미였어? 내 주막한에 작별을 구하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어? 이거 갖고는 나한테 안 돼. 택도 없어. 내가 보여줄게. 내가 진짜를 보여주마.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에이 저 정도로는 성관! 택도 없어. 좀 더 노력해오세요. 1차 장수 보고라고? 1차로 봐야죠. 아니 뭐 1차를 이렇게 뚫어놨으면 뭐 2차에 뭐가 있을지. 잠깐만요. 아 푸커님 캐릭터 내가 로그아웃 안했구나. 아 푸커님 죄송합니다. 푸커님 바로 비밀번호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푸커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푸커님 와 자, 이게 바로 역관광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관광입니다. 어, 방금까지 자랑 하시던 분 어디 가셨죠? 그러게요. 땡겨님, 땡겨님. 어디 가셨죠? 와, 나 진짜 말이 안 나오네. 2차 장수 지금 식객명부 풀로 여셨네요. 잠깐만 이거 장수 몇 개야 지금? 설마? 지금 장수를 전부 다 1차 장수까지 다 하면 몇 마리죠? 37... 37... 아! 아, 잠깐만. 이래서 37... 자, 한 마리, 37입니까?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기에 이게 20마리지? 27마리 10마리 플러스하면 37마리! 와 소름이다. 계속 의자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의자왕이 아닙니다 이분은. 제가 감히 아 진짜 식객명부의 왕께 제가 무슨 망발을. 저는 이제 권좌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어 엽기 엽기거상 권자에서 내려오도록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 거상의 모든 장수 다 모았다. 이게 진짜네. 이게 맞네. 와 미쳤다 진짜. 진짜 게임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뭐야 안돼? 진짜 여러분들 와 이분은 말도 안 나오네요 진짜로. 지금 식객명부를 제 1차 장수 식객명부는 안 열었으니까 아 초라하다 진짜. 아 몬스터는 없겠지. 몬스터는 없지. 어 잠깐 몬스터가 원래 이렇게 칸이 뚫려 있어요? 몬스터 칸이? 아 원래 이렇게 좀 뚫려 있나 몬스터가? 식객명부가?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맞네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 아니 뚫으신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어. 아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아 원래 다섯 칸이네 몬스터가. 다섯 칸을 더 뚫으셨네요. 와 식계광. 식계광이래.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진짜 모든 장소가 여기 다 있는 거지 현재.
제가 지금 거상장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37마리 정확합니다. 아, 37마리 정확하다고 합니다. 거상에 장수? 존재하는 현존하는 모든 장수의 합이 37마리 맞다고 합니다. 장수왕. 자, 할례님. 할례님. 혹시 식객명부 이거 다 구입하시는데 거상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국적별로 그리고, 정리해놨다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보니까 아, 야 네, 이게 조선, 일본, 대만, 중국이네. 말씀하세요 뉴레님. 국적별로 정리해놨어. 개소름 돋나 진짜. 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씀하세요 뉴레님. 그러고 보니까 이게 그냥 만들고 바로 다 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얼마 정도 다 키우셨네요 보니까. 아 2차 장수를요? 예. 아 그러네. 레벨이 전부 다 180이 넘어 애들이. 그리고 개종령차 같은 경우는 230 몇입니다. 아 개종령차는 235래. 그러네 전부 다 180 레벨이 넘네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 서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 자 서퍼님의 심사 기준이 아까 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노력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서퍼님 너무 놀랬나요? 알겠습니다. 자 레기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레기님의 심사 기준이 아까 그 초보자분들께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 잘못했어요. 아 말씀을 잘못하셨다. 지금 무릎 꿇으셨나요? 초보분께서 이제 초보의 로망이잖아요. 모든 장소 다 써보시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엄청난 거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아까. 제가 사실 이걸 하려 그랬었는데 돈이 없어서 중간에 관뒀거든요. 아 이 창피하다 내가 진짜. 아무튼 우리 할례님께서 뭐 이렇게 장수들을 보여주셨는데 일반 용병? 아 일반 용병도 다 뚫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죠. 일반 용병? 예. 뭔 소리야? 그 식객명부 또 있어? 일반 용병 식객명부도 있어. 이거? 네 일반 용병도 있어. 주막 운동 주막. 아 주막? 아니 안 돼 있네 안 돼 있네. 들어가 보시면 아 이건 내 거야? 내 거구나 죄송합니다. 아 이건 내 거네요. 제 거예요 제 거. 아 이건 안 뚫렸네 다행히. 뭐 여기까지 할리님 캐릭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왜 형 두 번 다 형 걸로 해. 뭐가? 아니 이거 내 거, 방금 전에 할리님 거로 봤잖아. 아, 예, 방송 차이 눈 똑바로 뜨세요. 병은 안 뚫린 걸로. 자, 할례님께는 이제 식객왕의 칭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식객왕에서 못 내려놓을게요, 여러분들. 할례님 캐릭 잘 보셨으면 여러분들 박수 한 번씩만. 뭐 다 안 된대. 아프리카는 미치겠네. 할례님 캐릭 잘 보셨으면 박수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